자, 첫 번째 곤충은 바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입니다. 와, 이거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표본을 해보고 싶었고 생체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생체는 아쉽게도 못 보죠, 국내에서는. 일단은 진짜 엄청 이 개체는 큰 개체는 아니에요. 큰 개체는 아니고 한 110mm, 120mm 정도 됩니다. 와, 근데 이 뿔 보이시죠? 뿔에 다니는 이렇게 털도 있고요. 와,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진짜 멋져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아주 멋집니다. 이 개체는 이제 헤라클레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다른 종류입니다. 넵춘 장수풍뎅이인데요. 헤라클레스와 좀 다른 점이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뿔이 두 개가 더 나있어요. 근데 이 개체도 엄청 예뻐요. 지금 핀이 있어서 제대로 못 만지겠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예쁘고 큰 장수풍뎅이입니다. 자, 이제 다음 개체는 엘라파스 코끼리 왕장수풍뎅이인데요. 와,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몸 전체에 털이 덮여있죠. 이게 이제 노화가 되면서 털이 좀 빠지긴 하는데 이 개체는 털이 많이 있네요. 좀 그렇게 노화가 되지 않은 그런 개체입니다. 뿔은 이렇게 생겼고요.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라고 하는데 제가 유충을 못 봐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걸. 와, 진짜 무락부락하고 엄청 떡대도 큰 그런 장수풍뎅이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악태형 코끼리 왕장수풍뎅이인데요. 이거는 아까 엘라파스와 조금 달리 털이 없고 여기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그냥 까만색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악태형 장수풍뎅이 유충이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곤충이라고 해요. 아마 엄청 무겁다고 들었는데 몇백 그램 이렇게 나갈 거예요, 진짜로. 와, 근데 엄청 크고 예쁩니다. 이게 진짜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대신 색깔이 좀 달라요. 색깔이 달라서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란티 장수풍뎅이와 티티우스 장수풍뎅이입니다. 둘 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둘 다 막 진짜 뭐 헤라클레스? 힐루스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개체는 이제 등간이 좀 흰 편이고 이 개체는 좀 노란색이 띄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비슷비슷해요. 진짜 똑같아요. 크기가 좀 작아서 그렇지 나중에 커져도 생긴새 진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대온 장수풍뎅이. 아주 흔한 장수풍뎅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너무 많아서 해충이라고 합니다. 사실 농작물에 이제 피해를 주고 그런다고 하네요. 자, 이게 인도네시아 갔을 때 진짜 많았어요. 제가 나무에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도 봤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갈 때 생체를 또 만나보고 싶네요. 자, 기대온 장수풍뎅이. 자, 오늘 이렇게 이 표본들 중에서 장수풍뎅이 종류만 몇 가지 알아봤어요. 일단 진짜 간단하게 알아봤고 다음번에는 이제 사슴벌레,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뭐 비단벌레, 입벌레 이런 개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더욱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